55번이야. 자, 보기가 쭉 나와요. 별건 없어. 백두산이 돼버렸잖아. TT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백두산이 되는 게 맞죠. 그치? 북한산은 지금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지금 뭐 된 거야? 추격됐잖아. 추격이 됐고 얘는 체언이니까 K 옆에 뭐 적어줘야 돼? 그렇지. H 적어줘야죠. 그렇지. 북한산이 돼야 되고 속리산은 지금 전자법이 되겠죠? 전음법 뭘로 적어야 돼? 송리산으로 적는 게 맞죠. 그렇지? 한라산은 뭐가 포인트야? U마가 돼서 L 몇 개가 돼야 돼? L 두 개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알맞은 것은 4번으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이에요.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복련필 나오고 청와대, 한라산, 북한산이 나왔는데 일단 보시죠. 복련필이거든요. 일단 성복은 잘했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대문자 니은이면 여기에 뭐 첨가했다는 얘기죠? 니은 첨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로마자 표기법에서 사람 이름과 관련됐을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람 이름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첨가를 하면 돼야 한데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니은은 뭐 하는 게 맞고 빼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복연필이라고 할 때 역시 뭐 PH까지 들어갈 필요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N 지워주고 여기를 살려야 되니까 복연필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공부는 한다면 성과 이름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이름은 붙여쓰는 것도 붙여쓰는 게 원칙이고 이름 사이에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붙임표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성의 첫 글자, 이름 첫 글자만 뭘로 적는다? 대문자로 적는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복련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CHUNG가 되는데 이러면 충이 되죠. 청이니까 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EO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청와대, CHUNG, 청와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청와대고요. 그 다음에 한라산은 유마가 되죠. 유마가 돼서 한라산이 되기 때문에 니을, 니을은 어마리건 모음어필건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L, L이 돼야 되죠. 그래서 L이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두 개가 들어가는 게 맞아서 H, L, L, A, S, A, N, 한라산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인데 북한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기억하고 히읗하고 뭐가 되죠? 축약이 돼요. 그래서 축약이 돼서 K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산은 체연이기 때문에 체연에서는 축약이 되었을 때 그 옆에다가 반드시 뭘 밝혀 적게 되어 있다? H를 밝혀 적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북한산은 이렇게 H 잘 살렸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된 겁니다. 1년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험 때문에 여러분이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앞으로 행복함과 그 다음에 자신감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